이거 한 입 먹어보면 베트남에서 먹은 그 맛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베트남 국민 디저트 반짠누엉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쪽파 적당량, 비엔나 소세지 6개 정도 잘게 다져주고 건새우 적당량은 잘게 부숴주세요. 믹서에 갈아서 써주는 게 제일 좋고 건새우가 없다면 새우과자를 활용해주시면 됩니다. 프라이팬에 오일 둘러주고 골고루 발라주세요. 가스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라이스페이퍼 한 장 먼저 올려주고 그 위로 계란 하나 까서 잘 풀어주세요. 잘 풀어진 계란 위에 쪽파, 비엔나 소세지, 건새우 2스푼 정도 올려주고 피자치즈 뿌려주세요. 가스불 켜고 잘 익혀주다가 스리라차 소스도 넉넉하게 뿌려주세요.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은 스리라차 소스 대신 케찹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. 아랫부분이 어느 정도 익으면 반으로 접어서 마저 익혀주세요. 속까지 잘 익혀주면 반짠누엉 완성이에요. 재료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 든든한 게 한 끼 식사로 아주 좋아요. 새우가루는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 조금 더 바삭하게 먹고 싶다면 치즈 빼고 새우가루 더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